올해는 누군가를 기념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그리고 오늘 5월 26일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날입니다. 좋은 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보내줘 코이카 봉사단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을 마친 스튜디오에서 진행 중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1일 DJ 송명선입니다. 1부와 2부 모두 제가 진행하는데요. 올해 그 봉사단 관련 새로운 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1부에서는 이제 코이카 봉사단 그리고 자문단 관련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먼저 1부 진행에 앞서 어렵게 모신 우리 게스트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해외봉사 모집팀에서 봉사단과 자문단 모집 선발 업무를 맡고 있는 백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영님은 그 모집 설명회에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그 어떤 결심으로 나오신 거예요? 결심이요? 네. 특별한 결심은 아니고 제가 봉사단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봉사단을 다녀온 경험도 있어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인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이는 라디오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나오는 걸 봤지만 이제 저도 처음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우리 시작해 보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 주영님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네, 진작이 가시죠. 네, 올해 드디어 이제 우리 코이카 봉사단 신규 선발이 재개가 됐어요. 와. 네, 벌써 149기 그리고 150기는 선발이 완료되었고 이제 151기, 2기 이제 쭉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선발 현황이나 계획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봉사단 선발 기준이나 절차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 제가 상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봉사단 선발 기준, 절차 등 바뀐 부분이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봉사단 소식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봉사단 설명회를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께 그동안 간단히 코이카 봉사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던 단원분들이 모두 철수를 하였고요. 이후에는 원격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국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협력국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작년 12월에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봉사단 현장 파견을 재개했고요. 다만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라서 파견 국가나 연령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보시면서 봉사단 파견 새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설명드릴 내용들인데요. 올해 파견 관련 안내를 드리고 또 선발 전형에서 개선된 사항들 그리고 자문단 프로그램 계획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어떤 국가에 파견이 가능한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먼저 코이카는 국가별 파견 여건 점검 결과와 해외사무소, 협력국 정부부처, 파견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안전하고 원활한 봉사활동이 가능한 해외봉사단 파견 국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을 기준으로 봉사단 파견 가능 국가는 총 27개국인데요. 그중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팔, 라오스, 베트남을 비롯한 19개 국가는 즉시 파견이 가능하고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올 하반기까지 파견 가능한 국가도 총 8개가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보시는 지속 점검국 8개에 대해서도 국별 코로나 상황이나 치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파견이 가능해질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속 점검국 중에서도 몽골, 필리핀, 튀니지는 하반기 내에 파견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견 가능한 국가를 보았으니 이제 어떤 분들이 파견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 파견 연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파견을 실시했으나 5월부터는 파견 가능 연령을 만 60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직은 여전히 아쉬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는 봉사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자문회의를 통한 전문 의료인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추세지만 새로운 변이 발생으로 인해서 활동 중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나 현지 치료가 어렵고 또 본국 대피 가능성이 있다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서 내린 결정입니다.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일부 감안을 하여서 연령 제한을 60세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 제한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의료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의료진을 모시고 연령 제한과 그리고 협력국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여전히 만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 치명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뚜렷이 높은 상황이고 또 감염병 전문가나 질병관리청에서도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만 60세 이상은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파견이 어렵다고 보았고요. 파견 대상자 기준을 만 60세 미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코로나 치료제 공식 승인 여부나 협력국 내 치료제 확보 가능 시기, 치료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서 점진적으로 파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본에 현장 파견 대상이 아니시지만 계속 봉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에 설명드릴 원격 참여형 자문단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재풀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재풀이란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일시 귀국한 단원들을 포함해서 출국, 교육, 면접 전형을 앞두고 대기한 지원자분들을 일컫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A에서 D그룹으로 나눠서 인재풀을 관리하고 있고요. A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다가 코로나로 일찍 돌아오신 분들이고 B그룹은 국내 교육을 마치고 출국 대기하셨던 분들, C그룹은 최종 합격한 국내 교육 대기자, 그리고 D그룹은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고 면접 전형에서 대기하셨던 분들이 해당합니다. A에서 C그룹은 이미 서류와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봉사단에 재참여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면제하고 신체검사와 신용조회를 실시한 후에 협력국 수요와 바로 매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D그룹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재지원 시에는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되고 면접 전형부터는 다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인재풀 대상으로 파견 재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이때 재파견 희망하지 않음으로 응답을 하셨거나 혹은 이 설문조사에 아예 미응답하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인재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작년 인재풀 선발 전형에 참여하셨다가 불합격하셨거나 혹은 또 선발 도중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인재풀에서 제외되셨고요. 또 금년도 일반 모집 선발 전형에 합격해서 최종 선발되신 분들 경우에도 인재풀 전형에 다시 지원은 어려우십니다. 인재풀은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되고 이번에 지원이 어려우신 만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도 추가 인재풀 전형 운영이 가능할지 하반기 의료 전문 간담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6월 7월에는 저희가 인재풀 분들을 대상으로 인재풀 선발 전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에서 C그룹은 6월에 공고될 153기에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네, D그룹은 7월 154기에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54기의 경우에는 인재풀과 대국민 신규 지원자 모두 지원이 가능해서요. 인재풀 관련된 사항은 또 이제 추후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글이나 기수별 설명회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재풀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 이메일과 문자로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만 60세 미만 분들에 대해서는 근본 전형이 마지막으로 인재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사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 선발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요. 올해는 149기부터 계속해서 한두 달 간격으로 일반 봉사단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49기와 150기는 이미 선발이 완료되었고요. 151기는 전형을 진행 중이고 152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지원서 접수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153기는 인재풀 단독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154기는 인재풀 D그룹과 신규 지원자 모두 지원 가능하십니다. 156기 이후 모집 선발 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하반기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드림 봉사단과 그리고 프로젝트 봉사단도 선발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해당 선발 일정은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엄청 또 길게 발표해 주셨네요. 네, 네, 기네요. 20점, 네. 이번 달 기준으로 되게 파견 가능한 국가가 총 27개, 많이 늘어났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 추가되는 국가들이 있고요. 저희가 단원분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파견 가능 국가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국가에 파견이 가능할 경우 기수별 모집 시점에 같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이 참 반가웠는데 그 봉사단 파견 가능 연령이 만 60세 미만까지 확대되어가지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죠. 네네, 맞습니다. 봉사단 참여 가능 연령대 확대를 정말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아직까지는 연령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라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봉사의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입고 또 아무런 제약 없이 이분들이 활동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는 중이니까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저희도 기다려주시는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령 제한이 아직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라서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봉사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또 아쉬워해 주시는 분들께 또 참 감사하네요. 네,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참여 가능 연령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이긴 하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한 소식이 있으시죠? 네, 이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발 전형 개선 사항인데요. 이것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저희가 이번에 선발을 진행을 하면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증빙서류 제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증빙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서 좀 불편함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사본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지원서를 접수하시면서 파일 첨부란에 학력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 사본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류 심사 기준 개선 내용입니다. 많은 지원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직종 관련 경력이나 해외봉사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유급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해 드렸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직종 관련 경력 사항은 무급이라도 모두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인턴, 실습, 직종 관련 WFK 봉사활동 이력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저 부분은 되게 희소식인.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경력이 유급 경력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근무나 혹은 활동했던 기관에 직인이 찍힌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경력으로 산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급 경력도 유급 경력과 동일하게 총합 개월수로 경력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자 다른 두 기관에서 각각 무급으로 6개월 또 이렇게 6개월 활동하신 경우에는 합쳐서 총 1년의 경력으로 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 경력 외에도 장기 해외 봉사 경험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20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해드렸는데 해외 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 시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활동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혹은 활동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해외 봉사의 경우에는 직종 상관없이 모두 가산점 5점을 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때도 물론 해외 봉사 활동 기간이나 시간이 기재된 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 풀 운영 안내입니다.
일반 봉사단 선발 전형에 참여하셔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파견국에 수요가 부족해서 파견되지 못한 분들을 후보자 풀에 등록하여서 봉사단 참여 기회를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까지 모두 합격하셨는데 협력국의 수요가 부족해서 파견이 되지 못하고 탈락하면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합격하시고 또 면접 점수가 60점 이상이시나 파견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 후보자 풀 등록에 동의하신 분들을 저희가 후보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 풀은 지원 기수 기준 차기 3회차 선발 종료일까지 자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9기에 지원하신 분들의 경우 후보자 풀에 등록이 되시면 152기까지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는 공고된 수요 중에 남는 수요나 혹은 신규 수요 중에 적격한 수요를 매칭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와 매칭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수나 혹은 가장 빠른 국내 교육에 참여한 후 파견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수요 배정에 동의하신 후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후보자 풀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국내 교육 시작일이 처음 신체검사 실시일보다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와 신용조회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 후보자와 수요를 매칭하실 때는 처음에 지원했던 국가, 기관과는 수요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원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봉사단 전형이 계속 변화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서류 심사 기준이 바뀐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인턴 뭐 실습 같은 무급 경력 그리고 장기 해외 봉사 경험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봉사단을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 월요일에 지원이 마감된 152기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기수에 지원을 망설이셨던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수가 곧 이제 모집 예정이니 많은 지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자문단 재개 소식입니다. 아, 이거 진짜 많이 기다리셨다고 저도 네. 연락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자문단 프로그램이 사실 코로나로 네. 좀 오랫동안 휴직기를 가졌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다려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원격 활동 형태로 자문단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료자문회의를 통해서 협력국의 뭐 열악한 의료상황이나 혹은 60세 이상 코로나 치명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직 만 60세 이상에 대해서 현장 파견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문단 분들 중에서 만 60세 이상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올해는 원격으로 자문활동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격으로 진행하는 만큼 자문단 지원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문단. 이번에 재개되는 자문단 원격 활동은 자문단의 완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협력국 내에 지속적인 자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국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국민분들께는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파 자문단이나 NRF 과학기술 자문단 같은 경우는 각 시행기관에서 지침 수립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니까요.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은 코이카 자문단에만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문단 좀 더 설명드리면요. 자문단에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 하고요. 또 영어 혹은 파견지의 공용어 구사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원격 자문 활동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봉사단 지원이 어려우셨던 만 60세 이상 지원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문단은 인재풀을 대상으로 6월 초에 먼저 24기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재풀 A에서 C그룹은 앞서 설명드린 인재풀 전형처럼 서류 및 면접 전형 없이 바로 협력국 수요와 매칭될 예정이고요. 7월 초에는 25기를 실시해서 인재풀 D그룹과 대국민 신규 지원자 모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최대 4개월이고 저희가 아직 자문단 수요를 발굴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선발 직종과 모집 규모는 추후 다시 공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자문단으로 활동하실 경우에는 월 120만 원 정도의 활동 지원비가 제공이 되어서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나 통신료, 도서비, 자료 구매 등을 위한 활동 물품비도 월 140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에서 원격으로 자문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자문활동 수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시간 양방형과 콘텐츠 업로드형인데요. 실시간 양방형은 줌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실시간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업로드형은 녹화된 영상이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서 활동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고 시차가 크거나 실시간 진행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화상 채팅으로 활동기관과 자문 수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이후에 기관에 자문 보고서를 송부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이외에도 뭐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병행 활용해서 활동기관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시고 충분히 자문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격 자문 활동을 위해서 저는 개별 공간이나 혹은 안정적인 원격 활동이 가능한 장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코이카에서는 별도의 활동 시설이나 공간을 제공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자문이나 영상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도 갖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문단 선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4기 그리고 25기에 걸쳐 두 차례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6월 중으로 공고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기는 인재풀 A에서 C그룹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어 서류 및 면접 전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종 조회를 거쳐 최종 선발되셔야 하고 2주의 국내 교육을 거치면 이제 4개월 동안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재풀 D그룹이나 혹은 인재풀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25기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서류 면접 전형을 거치고 8월 초에 국내 교육을 받으신 후에 4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이 국내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격 자문단에 대해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인데요. 원격 자문단의 경우에도 일부 준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문단은 정치, 종교, 영리적 의도 없이 활동해야 하며 지원 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자문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자문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격 자문 활동 중에 시중 교재를 재편집해서 교환으로 만드시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원격 자문활동 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의 기준은 코이카 봉사단 자문단 계약서 및 코이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월드프렌즈 자문단 파견사업 규정과 그리고 시행사 측에 포함된 조항들은 모두 준수하시면서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자문단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양이 꽤 많네요. 네, 정말.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요건이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모집 분야 경력 10년 이상 그리고 네. 영어 또는 현지어 구사 능력 이렇게 두 가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 가셔가지고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전문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자문단이 오랜만에 재개되는 거다 보니까 또 나이 제한도 없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주영님 마지막으로 네. 또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결과가 나왔다고. 네네, 그렇죠. 아, 이것도 화면 보면서 또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아, 양이 많은데 다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파트는 저희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네, 저희가 코이카가 이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 결과가 나와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코이카 서비스를 경험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코이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올해 만족도는 86.9점으로 준정부기관 전체 대비해서는 0.4점 높은 현황이고 위탁 집행형 기관 대비해서는 0.7점 낮은 결과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0.3점 정도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이카 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봉사단 프로그램이 속한 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 결과 만족도는 88.7점으로 목표치 대비 1.64점 높은 결과이고 작년 대비에서도 0.5점이나 상승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고객의 소리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2020년에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봉사단 사업을 재개하고 또 지속하기 위해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또 모집 선발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을 하여서 서비스 완결성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목표 달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주영님은 이제 쭉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제 잠깐 숨 돌리시고, 네, 저희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주영님이 이제 소개한 내용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 먼저 답변 드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온 그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사전 질의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제한이 완화되고 있는데 그럼 만 60세 이상 봉사단은 언제 선발이 시작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 나이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는 파견 연령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60세 미만인 관계로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현장 파견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발 계획도 아직은 미정이고요. 다만 만 60세 이상인 분들은 원격 자문단에 지원을 하셔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원격 자문단은 6월에 선발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단원 모두가 좀 안전하고 현지에서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의료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파견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좀 파견 연령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이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도 얼른 기다리는 소식 다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안전이 이제 최우선 이제 그 파견에 대한 점검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자문단 분들도 네, 이제 6월에 선발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자, 두 번째 질의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전 질의인데요. 그럼 현지에서 휴가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혹시 가능한가요? 네. 휴가라고 하면 이제 뭐 국내 휴가도 있고 국외 휴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봉사단의 경우에는 휴가가 주어지게 되고 또 국외 휴가 같은 경우에는 파견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는 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급적으로 이 국외 휴가는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으로 오시기를 조금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좀 주기적으로 단원 대상 가이드라인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 얼른 네, 저도 휴가 가고 싶습니다. 저도 휴가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전 질의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시간 우리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채팅창으로 한번 올라온 질문이 보면 현재 원격 활동 봉사 활동 하시는 선생님들도 인재풀에 해당이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죠. 우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인재풀을 대상으로 이 원격 봉사단원을 모집을 해서 원격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진행했던 것도 인재풀 전형에 해당을 하시고 또 이게 현장 파견형 원격 봉사로 처음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는 153기나 154기에 자세히 지원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인재풀 제외 기준 중에서 기존 인재풀 전형 지원을 하셔서 이미 합격을 하셨던 경우에는 다시 지원이 불가능하시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원격 봉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수의 지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고 이제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연령이나 뭐 파견 가는 국가인 연령 기준에 맞고 파견 가는 국가인 경우에는 현장 파견으로 이렇게 계속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요.
자문 활동은 몇 시간 정도 참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우선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활동하시는 기관과 조율을 하셔서 그 기관의 요구에 맞춰서 협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막 9-to-6로 직장인처럼 많이 일을 하시진 또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면 요 질문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문단 4개월만 이제 아까 이제 자문단 발표해 주셔서 자문단에 관한 이제 되게 이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단 4개월만 활동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왜 4개월만이? 4개월이 조금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문단 원격 활동을 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막 이렇게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발 일정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8월 하순부터 올해 내에까지 이제 원격 자문 활동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4개월 정도만 좀 짧게 정도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요 4개월 또 이제 충분히 또 활동을 하시고 또 그런 성과도 그렇죠.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제가 또 살펴보면 요거 있네요. 이 과거에는 이제 시니어 봉사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게 없고 전부 이제 일반으로 이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아마 기호단은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이 시니어 봉사단은 선발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시니어 봉사단 맞아요. 저도 현지에서 활동할 때 시니어 봉사단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현지 수요 접수 여부에 따라서 시니어 봉사단은 또 선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좀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한번 제가 이제 찾아볼 예정인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이 채팅방, 유튜브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질문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소수 질문이고 올려주신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답변을 드릴 거니까 계속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요거 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8월에 그 한국어 교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력이 꼭 필요한 요소인가요? 경력이 없으면 이거 지원이 불가능한가? 약간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한국어 교육 직종으로 지원을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경력이 꼭 필요하신지 물어봐 주셨는데 우선 저희 일반 봉사단의 경우에는 뭐 경력뿐만 아니라 뭐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것도 고루고루 저희가 고려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어서요. 경력이 꼭 있지 않아도 지원 당연히 가능하시고 합격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실제로 현지에 가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이렇게 경력이 있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경력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좀 더 경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도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봉사단원 생활을 해 보았는데 이게 이제 그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이제 알려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 맞아요. 방법도 모르겠고. 그쵸. 예, 이거에 되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아마 한국 교사분 교육 관련 분들은 좀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문화 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씩 이제 가르치는 경력 이런 것 좀 준비하시면 저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꼭 유급 경력이 아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급 경력도 인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봉사 활동 하는 것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해외로 가서 활동하시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신감도 좀 붙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이것도 해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질문을 보여드리면.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 이게 있네요. 비대면으로 진행하나요? 약간 이런. 네네네. 이게 저희가 올 초에는 조금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하도 심각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151기도 대면으로 네, 맞아요. 면접을 진행했었죠. 맞습니다. 네네. 151기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대면 면접을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하면서 네. 또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던 네. 것 같아요. 대면 면접이라 해서 저희가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방역, 코로나 방역 다 소독하고 네. 또 오시는 분들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자가진단 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해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제 한번 이제 또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아, 요거 이제 요거 한번 더 아, 요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네, 질문이긴 해요. 이게 좀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일 수도 있게 답변이 아니고 아니요. 네.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일반 봉사단 지원자의 경쟁률 네. 어느 정도인가요? 경쟁률이 진짜 네. 그죠? 아, 이거 너무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면 팀장님이 혼내실 것 같아서 우선 이게 좀 기수별로 좀 다르고 네. 또 되게 사실 직종별로 엄청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경쟁률이 높은 직종이 있고 좀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직종도 있는데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따라 다르고 맞습니다. 또 기수별로 이때는 이 직종의 경쟁률이 되게 높았는데 다음엔 별로 없고 이럴 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경쟁률은 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이 올라왔는 건데 이제 외국어 능력 이거 외국어 능력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저도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막 영어 이런 지식은 사실 그렇게 필요한 지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가 막 엄청 잘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현지에 가시면 현지어로 활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현지어 실력은 좀 필요할 텐데요. 이 현지어 실력을 미리부터 막 갖춰야 될 꼭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 국내 교육이라든지 혹은 현장에 파견돼서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현지어도 저희가 다 가르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열심히 배우시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지어를 습득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문단의 경우에는 영어나 현지에서 사용하는 공용어 사용이 가능하셔야 되는 점은 또 추가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그 이번 계속 149기부터 원래 이제 선발되고 이제 현장 파견으로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국내 교육을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오프라인을 계속 병행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분간은 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병행할 예정이고요. 옛날엔 사실 다 오프라인으로 막 4주, 5주 막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현재는 뭐 온라인 2주, 뭐 오프라인 3주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진짜 5주 막 이렇게 했었을 때도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긴 한데 네.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죠. 네. 예. 그 국내 교육 관련해서는 추후에 변동이 있을 때는 네,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실시간 질의응답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요. 많이들 네,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네,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신 사항 또 앞으로도 진행되는 그 2부 순서에서도 네, 나오는 그런 그 궁금해하셨던 부분들도 계속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더 한번 볼까요? 네, 있는지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네. 유튜브 보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 네. 117분이나 봐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꽤 많이요. 많이. 약간 떨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떨리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이제 관심 가지고 계셔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번 기회 이게 흔치 않은 기회라서 네. 네, 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여기 참여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좀 그 미리 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질문을 제가 또 한번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ODA 자격증 습득이 지원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 네, 저희 지금 코이카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ODA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 연 1-2회 정도 이 자격증 시험이 있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작년인가? 쯤에 이 자격증을 땄던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땄었어요? 아, 네네. 저 공부해서 땄습니다. 난이도는 어때요? 난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좀 조금 공부하시면 네, 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나쁘지 들고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네네. 전 사실 봉사활동으로 다녀와서 이 자격증을 따긴 했었는데 자격증 따시면 또 봉사활동이나 혹은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좀 이해를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서류 심사할 때 이 자격증이 있다면 가산점을 드리고 가산점 있어서 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시면 이 자격증 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서류 심사라든지 어떻게 지원할 때 이 가산점 항목은 최대한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한번 네. 준비해 두셨다가 네. 네. 잘 챙겨서 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일단은 질문은 네. 우선 네. 여기까지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네. 저희 2부도 또 있으니까 네, 2부에서도 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올라왔던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또 2부의 질의응답 시간에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지금 계속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1부가 끝났다고 저희가 뭐 질문에 답을 안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아, 네. 오늘 네, 설명 못 드린 건 또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유가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현님 오늘 좋은 소식 전달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1부 되게 알차게 마무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 처음 이제 설명에 나와보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단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원님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5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 잠시 다시 2부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에도 봉사단의 생생한 이야기와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돌아오는 2부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5분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보내줘 코이카 봉사단입니다. 와. 2부에서 만나요. 네,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네, 그럼 네 보이는 라디오 보내줘 코이카 봉사단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좀 아까 1부보다 좀 말랑말랑한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봉사단 사연 소개 그리고 퀴즈 이벤트 질의응답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설문 이벤트도 있으니까 계속 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우리 또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 또 게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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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코이카 봉사단 선발과 상담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32기 태국에서 활동한 귀국단원 주엠버입니다. 아, 지금은 146기 원격 활동으로 마치고 곧 현장 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으로나마 활동 이어갈 수 있어서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직접 현지 분들 만날 이제 현장 파견이 더 막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파견 전에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근데 그 우리 주엠버님은 이름이 저는 네. 멋지고 되게 힙하신데요. 아, 정말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이름에 대한 사연이나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명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네. 기존에 이제 엠버라는 이름을 이제 계속 영어로 써와가지고 그냥 기존에 쓰던 이름으로 해서 엠버로 바꾸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영어 네. 이름을 한글로 해서 그냥 엠버 해서 이제 개명을 네. 하신 거. 네. 저도 영어 이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네. 야, 이렇게 두 분이 좀 와주시니까 이제 저로서도 이제 든든하고 또 이제 2부도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우리 민지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부의 첫 순서는 봉사단 관련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사연을 접수를 받았는데요. 정말 많이들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 중에 총 5개의 사연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사연의 주인공분들께는 이제 저희가 소정의 또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사연 미리 접수하신 분들은 혹시 내 사연인가 내 얘기인가 약간 하면서 귀 쫑긋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진님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농업직 공무원입니다. 기나긴 수험생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만약 면직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던 와중에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올려보면 대학 때 친구의 권유로 한 달간 다녀왔던 해외봉사 활동은 참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불편함은 있었지만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작은 것에 행복해했던 그때가 지금도 종종 생각납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코이카 봉사단에 지원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업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 농업과 관련된 실무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농업 단원으로 파견될 수 있을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할 만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코이카 봉사단을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경력으로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 민지님 어떨까요? 저희가 매 기수마다 다른 수요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농업 행정 경력자를 원하는 수요가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실무적인 차원에서 농업 기술 전수를 요청하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파견돼서 실제로 활동을 하시려면 우선은 농업 관련 실무 경력을 쌓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행정 쪽으로도 경력이 있으시니까 저희 공공행정 직종이나 아니면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컴퓨터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등 다른 직종에 지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관련 실무를 조금 더 쌓으시는 것과 이제 네. 또 추가로 뭐 공공행정 직종에 대한 부분, 자격증, 그리고 컴퓨터 교육, 뭐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뭐 직종도 자격증 취득해서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여러 방법이 이제 그 열려 있으니까 네. 한번 그 우리 예비 지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도 잘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예비 지원자님, 네. 지금 상사분이 듣고 계실 수 있을까?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네. 충분히 고민하시고 마음에 드는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은 우리 엠버님, 멋진 이름을 가지신 우리 엠버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예전 129기, 149기에 지원하였다가 최종 파견되지 못했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 이번 151기에 또다시 지원했습니다. 해외 봉사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해외 봉사를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하였고 코이카 봉사 단원도 지원하였으나 역시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40기는 국내 교육 단계에서 언어 문제로 결국 파견되지 못했고 파견 준비 과정에서 코이카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자 개발 협력 분야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151기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이제 20대 후반인데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코이카 봉사단에 계속 지원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코이카 단원을 지원할 때 제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 이분의 사연도 되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고민은 이제 직접 파견을 다녀오셨고 그리고 또 새로운 파견을 앞두고 있는 우리 멋진 이름을 가지신 엠버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우선 지원자님이 이제 구체적인 제가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정말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되면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이제 들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개발 협력에 대한 마음이 뒤늦게 생겨서 원래 하던 일 그러니까 그만두시고 개발 협력의 분야를 공부하고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비해 지원자님은 개발 협력 분야에 관심을 이렇게 이른 나이에 갖게 되신 거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단원 지원 계속하시고 ODA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인턴 지원해 보는 등 개발 협력 분야가 자신에게 정말 맞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다른 기회에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되면 계속 네. 도전하라. 멋진 말입니다. 저도 이 사실은 전공이 개발 협력이 아니거든요. 저는 전자공학으로 해서 이제 그 길로 나가려고 했다가 우연히 저도 이분과 비슷하게 이제 코이카라는 봉사단을 알게 됐고 이제 봉사단으로 파견이 갔다 오니까 갑자기 개발 협력, 여기는 무슨 분야지? 약간 이렇게 느껴지게 돼서 좀 궁금하다. 말씀처럼 이제 뒤늦게 이제 마음이 생겨서 여기를 좀 더 파보게 됐고 네. 또 길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런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말씀처럼 이런 계속되는 도전, 자신이 길이라고 생각되면 계속 도전 그리고 뭐 좀 알 수 없는 개발 협력에 대한 분야를 공부해 나가는 거 이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이제 우리 사연의 주인공님도 네 이제 봉사단 활동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게스트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연은 우리 민지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팔 물리치료 단원으로 활동한 이성권입니다. 저는 네팔에 총 두 번 다녀왔는데요.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던 첫 네팔 활동 당시 70-80년 만에 대지진으로 네팔을 급하게 떠나왔습니다. 당시 함께하던 분들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함께 남아 돕는 대신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생각에 부끄러워 차마 연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방문단에 선정되어 네팔에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사실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떠나온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까? 물리치료실이 잘 운영되고 있을까?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팔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활동했던 병원에 도착하자 함께 일했던 동료부터 치료했던 환자까지 제가 그곳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이 저를 찾아와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요. 더 큰 감동은 물리치료실을 방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 우려와는 달리 제가 떠난 뒤에도 물리치료실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상상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팔에 있었던 제 2년의 시간이 커다란 감동과 보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물리치료실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어쩌면 제가 그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저라는 사실도요. 제가 다시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 제 활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은 두 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카가 보여준 진심 그리고 현지 기관의 자립 의지 이 두 마음이 만나 서로 깊은 신뢰를 형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결실을 맺기까지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저는 참 행운아입니다.
코이카의 진심이 계속되는 한 저와 같은 행운아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제 기대와 희망을 전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코이카의 진심 늘 응원합니다. 이건 진짜 기구단원 분들이라면 또 이제 느끼실 만한 또 그런 감동인 것 같고 사연인데도 이제 되게 감동적인데 이게 대지진으로 이제 코이카 봉사단 활동을 마무리 못하고 그리고 또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제 고향 방문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갔을 때 함께했던 분들이 또 환영해주고 기억해주었다. 이분 말씀처럼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아닌 나였다. 너무 인상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성권님 스스로도 아마 성장한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만 들어도 너무 정말 뜻깊고 약간 좀 가슴이 뭉클한 시간을 보내오신 것 같은데 감동의 연속, 뭐 이게 코이카 봉사단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엠버님은 혹시 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엠버님도 이제 네. 연락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네. 많이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나 영상 올라오면 이제 저도 댓글 이제 올리고 달고. 제가 또 올리면 그분들도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 묻고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댓글 네. 잠깐 이제 뭐 잘 지내라고 네. 올려도 되게 반가워하시죠.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 단원분들이 1년, 길게는 뭐 2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이게 그렇게 정이 되게 쌓이는 게 있는 것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코이카 봉사단만의 매력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겪으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네,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우리 엠버님 다음 사연 부탁드려요.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26기, 146기 동티모르 한국어 교육단원 이은숙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일 일시 귀국합니다. 서둘러서 짐 싸세요. 126기 파견 당시 전화 한 통으로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게 된 순간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금방 돌아오겠거니 생각하며 제대로 정리도 하지 못하고 떠나왔지만 2년을 훌쩍 넘긴 지금 저는 아직도 동티모르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 귀국 후 2020년 6월 말 원격 활동을 시작하며 현지와의 통신 상태 불량 등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지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저도 그들의 곁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언제 티모르에 들어와요, 선생님?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갈게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만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46기로 본격적인 원격 활동을 하며 하반기에는 현장에 파견되어 학생들과 살아있는 수업을 하겠다는 기대로 매일을 기다렸고 파견에 대비하여 체력을 단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파견 불가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보니 큰 실망감에 기운이 빠지고 의욕도 가라앉았습니다. 새로운 변이의 유행 가능성이 유일하지만 파견국 동티모르는 현재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한국도 확진자 감소세를 꾸준히 보이는 상황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나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원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진짜 그 2년 전 코로나가 첫 시작했을 때 우리 단원분들 얼마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바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아까 그 우리 앞서 있는 이성권 단원님은 이제 그 대지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이은숙 단원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사도 못하고 또 귀국했는데 언제나 우리 단원분들 모든 아마 그 시절에 귀국하신 모든 단원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언제 돌아와요 선생님? 그렇죠. 네. 아, 곧 돌아갈 거야 기다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좀 약간 눈물이 좀 살짝 있는 그런 네, 사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연을 이제 읽고
같다고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사연이에요. 그리고 일단 사연을 너무 생생하게 잘 적어주셨고 또 나이 제한에 대한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해서 더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네. 아, 이윤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온라인 설명회 현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열의 있게 파견 준비하시던 중에 실망이 크셨을 텐데 저희도 네.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 현장 파견과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원격 활동이 한계가 있다, 뭐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우, 많이 그렇죠. 일단은 현장 수업하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리고 예,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발 도상국에 다 파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원격 활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이 제일 큰 것이 이 통신 문제거든요. 아, 통신 문제. 예, 맞아요. 통신 네. 상태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그 줌 수업을 들어오려고 하면 그 전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휴대폰 네. 그 볼사라고 있습니다. 볼사. 네. 네, 전화 충전 카드예요. 아. 예, 그걸 타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니까 그 1달러, 2달러, 뭐 5달러 이런 10달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특히 그 EPS 토픽반이라고 네. 그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그 있습니다. 그 시험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일자리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패스해야 되는 시험인 네, 네. 거죠? 시험을 네. 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데 네. 예,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한 3천 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 은행식으로 해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너무 상황이 그런데 수업을 이제 현장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오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원격은 이게 참여도가 떨어지니까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치고 난 결과물도 제가 현장에 있을 때와 원격을 제가 지금 2년 반째 하고 있는데 네. 그 결과물이 완전 반토막입니다. 어떨 때는 3분의 1밖에 안 나고 제가 노력은 더 많이 하거든요. 네. 현장에 있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게 제일 좀 아쉽죠. 원격 수업이 어려움이죠. 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의 이제 약간 경제적 사정도 무시는 못할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예,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원격 활동을 통해서 네.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어린 학생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네. 드셨어요? 네, 끊임없이 이제 저는 그 직업 훈련원이거든요. 네. 청년들입니다. 네. 예, 그런 학생들인데 네. 그리고 또 이 단년제가 돼가서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1년마다 바뀌게 되거든요. 또 새 학생 맞이해가지고 또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대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반들 또 특별반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제일 아쉬운 게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네. 그 이건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특히가 코리안 드림 해가지고 한국에 오는 게 꿈인 대부분 꿈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겠죠 네 예 그걸 한 명이라도 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상에서 줌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죠. 그래서 그 결과물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이제 이미 학교 간 학생들이 한 10명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많이 기다렸다가 그런 학생들 보면은 제가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사연에도 보냈지만 제가 그 연령에 걸려 있습니다. 네네네. 예, 걸려 있어 가지고 이제 그 하반기는 이제 파견돼서 직접 학생들 만나서 이제 한번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원격으로 다시 전향이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사실은 좀 기운이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아, 선생님 너무 기운 빠지
듣고 계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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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네, 꼭 파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시 한번 그러면 학생들을 만나면 네. 어떤 활동을 제일 같이 하고 싶으세요? 만약 현장 파견돼가지고 학생들을 딱 만났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수업이 제일 중심이지 않습니까? 수업에서 학생들 만나는 일이 제일 큰 일이니까 네. 제가 그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노래와 춤 이런 걸 같이 섞어서 학생들 동티모르 학생들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춤 노래 아주 익숙하고 그래서 좀 더 한국을 이렇게 춤과 노래로 문화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현장에 달려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활동으로 뭐 점심 시간에 뭐 캘리그라피 반, 뭐 한글 쓰기 반이라든지 토요일 날 이제 동티모르가 저 바다를 낀 섬이니까 해양 활동으로서 뭐 래프팅이나 카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 또, 사업으로 네. 한국 동티모르 그런 교류 문화센터를 현장 사업으로도 하고 싶고 두 나라가 닮은 점이 너무 많거든요. 아 우리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시네요. 딱 얘기만 들어봐도 네 엄청 예, 막 열정이 제가, 넘치세요. 네. 네 앞으로 직진형입니다. 아, 아이고 네. 그 직진형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네. 네 아유 좀, 진짜 아니 이 연령 제한이 빨리 풀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너무 네, 언젠가는 네, 이게 네, 가득하신 그 시니어들이 좀 너무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아. 기회를 자꾸 박탈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예, 지금 안 되면 내년에도 연령 제한을 좀 없애고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그 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 선생님이 주신 의견들 저희가 이제 네. 계속 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네 그렇게 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통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네. 네. 바쁘신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오늘 하루 또 즐겁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든 시기에 코이카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코이카 봉사단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티모르는 되게 열정이 되게 많으신, 네, 네 그쵸.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신 네. 부분이 있으신데, 네, 응원하고 싶네요. 네. 이제 동티모르는 올해 이제 그 11월부터 파견 가는 국가로 이제 안전한 단원 활동이 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재회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이제 하반기 이제 의료 자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령 제한을 이제 완화할 수 있을지 계속 살펴볼 예정이니까 이제 아직 연령 제한으로 이제 파견이 어려우신 우리 시니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원격 자문 활동이라든지 뭐 대안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다리는 분들께 좋은 소식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네, 아, 이거는 또 굉장히 멋진 사연인데 네, 민지님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컴퓨터 교육 단원으로 활동한 김강산입니다.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이국적인 문화, 음식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만났는데요. 바로 지금의 제 여자친구입니다. 와, 여자친구. 네. 코이카 해외 봉사단에서 만나 벌써 약 3년이 다 되어가는 저희는 내년에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해외봉사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만났기에 더욱 애틋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같이 요양원에 갔던 기억, 서로의 거주지를 찾아준 기억, 그리고 코로나19 락다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로의 의지가 되어 버텼던 모든 순간이 코이카 해외봉사단이 저희에게 준 멋진 추억이자 선물입니다. 봉사단의 파견이 재개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코이카 해외봉사를 통해 소중한 인연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아, 이런 건, 이 사연은 이제 사실 안 뽑힐 수가 없는 사연이죠, 보통. 네, 네 너무 아름다운 사연인데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 이분은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결혼 축하도 드리고, 또 혹시 이분 전화 연결 가능한가요?
네, 전화 연결 가능. 네, 됐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온라인 설명회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먼저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자친구분은 이제 지금 사연 보낸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사연 보낸 거는 아직 얘기 안 해서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같이 방송 듣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이제 이 방송 SOS 그 유튜브로 이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네, 내 사연 당첨됐다. 또 이제 이벤트 선물 받았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죠. 네. 네. 우리 그 사연 주신 우리 그 김강산 단원님께서는 우리 김강산 선생님께서는 네. 코이카 네. 봉사단은 어떤 곳인가요? 활동하면서 이제 다른 인연도 많이 만나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현지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갔었는데 우즈베키스탄 네, 거기 우즈베키스탌 현지인들과 많이 친분을 쌓았었죠. 그때는 현지인들 분들과 이제 뭐 같이 거기는 혹시 뭐 타국에 있는 봉사단 분들이 오시진 않았나요? 코이카 봉사단 이외에도 다른 NGO 봉사단 아니면 이제 일본의 자이카 봉사단들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자이카 단원들하고도 친목을 다졌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자이카 봉사단 분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외 봉사단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연을 만나게 되지만 이제 두 분은 특히 또 평생에 걸쳐 함께 할 사람을 찾았네요. 네, 이제 해외 봉사단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해외 봉사라는 큰 뜻을 갖고 온 사람들을 비슷한 가치관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그러한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 같고 해외 봉사단에 그런 가고 싶으신 분들이 더 계시다면은 또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기회도 있어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추억할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이카 봉사단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생겼으니 더 뜻깊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코이카 봉사단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 그때 있었던 같이 있었던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화제되고 너무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더 좋죠. 와인 한잔 하시면서? 네, 와인 한잔하고 그럼 좋죠. 네,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또 너무 멋진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엠버님도 네. 기후단원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어떤가요? 이런 일이 네. 종종 발생하나요? 아, 저한테는 없었었고요. 아쉽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파견된 단원들끼리 이제 좀 더 동독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면서 이제 거기서 만나는 현지인. 아, 그리고 이제 자이카 계셨다 그러는데 저희 이제, 저희가 있었던 기관에서는 차이카 단원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여행, 하면서 많이 이제 또 좋은 경험 많이 쌓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코워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 이런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네. 차이카 분들, 네. 이제 타국에 있는 네. 해외 봉사단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뜻을 같이 하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만났을 때 보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활동에 대한 네. 그런 것도 고민도 하고 네. 나누고 막 얘기하겠네요. 서로에 네, 대한 맞아요. 문화도 얘기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문화 수업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문화 수업 할 때 이제 차이카 네. 단원분들도 같이 참여 원한다고 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조금 다른데 이제 제가 기관에서 이제 그 차이카 단원 선생님이 이제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또 수업도 서로 하고 또 약간 그래도 외국어니까 네. 그런 공유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같이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좀 정말 신선한 좀 그런 다른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렇네요. 한국에서 네. 그냥 계속 있었다면은 겪어보지 못할 네. 그런 경험들을 코이카 봉사단을 통해서 네. 나와서 또 그렇게 타 국가에 있는 네. 봉사단들과 같이 만나서 서로 교류도 네. 하고 네. 그분과 또 혹시 또 지금 연락을 합니까? 네. 혹시 그분이 남자분? 여자분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엠버님이 네, 146기로 현역 파견 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일단 네. 웃다 보니까 네, 제가 네. 잠깐 네, 까먹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연 보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소개되지 않은 분께도 제가 다음 주까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추억 얘기하다 보니까 또 좀 시간이 네, 됐는데 이렇게 또 생생한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봉사단이나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때가 이제 생각이 나고 또 그리워지네요. 네, 사연 들으면서 봉사를 더 가고 싶어지고 또 궁금한 게 생각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그 받을 타이밍인데 사실 이제 질문 이제 지금 이제 그 소개해드릴 질문 정도는 이제 그 질문 정리가 되는 동안에 이제 저희가 먼저 그 전화 연결 퀴즈 이벤트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2부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전화 연결 퀴즈가 있다. 이벤트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 저희 코이카 봉사단 이제 그 퀴즈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는데요. 그 많이 진행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최종 3분, 네, 3분을 저희가 랜덤으로 선정하여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퀴즈 전화 연결할 분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지 우리 두 분이 한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 오늘 하늘색 옷을 입었으니까 한번 하늘색으로 뽑아보겠습니다. 2번. 2번. 네. 네, 2번 분.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온라인 설명회 현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삼척에, 그 강원도 삼척에 사는 청규홍이라고 합니다. 아, 네, 청규홍님. 네, 이제 전화 이벤트 이제 진행할 텐데요. 네, 저희 네네. 문제 잘 듣고 맞춰주세요. 네. 객관식입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일반 봉사단 인재풀 A에서 C그룹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기수는 몇 기일까요? 1번 149기, 2번 150기, 3번 151기, 4번 152기, 5번 153기. 몇 기일까요? 5번이요. 5번.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맞히셨어요. 네. 네. 네,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이제 봉사단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음 이벤트에도 또 꼭 참여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바로 맞춰주셨네요. 네. 이 보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한 4번 정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분 연결해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민지님이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퀴즈를 낼 거라서 엠버님이 한번 숫자 뽑아주시겠어요? 저는 보라색. 네, 보라색. 뽑아볼게요. 네, 4번입니다. 4번. 네. 과연 안녕하세요. 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지금 전화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기 소개 한 번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드릴 건데 듣고 네. 정답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세요. 네. 주관식이니까 신중하게 잘 답변해 주세요. 네. 곧 있을 자문단 24기와 25기의 모집은 몇 월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6월 지금 이제 지금이 5월이죠? 네. 네. 제가 그러면은... 문제의 힌트를 드렸어요. 곧 네. 있을이라고. 곧 아, 6월이요. 네. 정답 와우. 6월 맞습니다. 6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마찬가지로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상품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제 우리 참여해주시는 이제 박수연님께서도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질문이 좀 어려운 감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자문단이시니까, 네, 그죠? 그래도 이제 잘 맞춰주셨네요. 자, 그럼 다음 분 연결할게요. 우리 엠버님이 한번, 네. 네. 네, 뽑아주시면. 아, 네. 문제는 제가 한번 아,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핑크색. 1번입니다. 네, 1번. 과연 이분은 지금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이분도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질문은 네. 맞춰주시더라고요.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아,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예. 네, 네. 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신데요? 아, 여기 코이카입니다. 아, 선생님, 아. 여기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온라인 설명회 현장입니다. 아, 예, 예. 나 전화통화 가능하시죠? 했는데. 가능하시죠, 전화통화? 뭐, 다른 일이 생겨서 지금 응답하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아, 그러세요? 한 1, 2분도 안 될까요, 선생님? 아, 퀴즈만 예, 풀면 예, 되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네네. 예. 아, 네. 네. 조금 이제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또 그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전화 드리는 만큼 또 그분들도 이제 개인 또 시간이 또 있을 네. 수 있으니까, 네. 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네. 뭐, 네. 마지막 한번 연결로 가볼까요? 네. 네.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한번 네.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는 네. 것도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초록색으로. 네, 초록색으로? 초록색. 네, 저는 네, 초록색. 3번. 3번. 네. 우리 3번 지원자님 3번. 네, 전화 연결을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들 바쁘시는 시간이라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전화 드리는 것도 사실 죄송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점수 그 퀴즈 맞추시면 또 소정의 또 상품이 나가니까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코이카 봉사단, 해외봉사단 온라인 설명회 현장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통화 가능하신가요? 아, 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YP로 일하고 있는 김성승입니다. 아, 그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YP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이쪽 개발협력 분야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시겠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 혹시 계속 앞으로도 진료를 이렇게 그 개발협력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 혹시 실례가 안 되지만, 안 된다면 어떤 네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살짝 네. 지금은 아직 제가 그 그러니까 학교를 전부 다 끝마친 상태가 아니라서 YP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고 아, 그 학교 이후에는 공부가 좀 남았고 네. 네네 좀 이후에는 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섹터 관련 공부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퀴즈를 드리려고, 네, 이제 이벤트, 아, 네, 퀴즈 정답 이벤트 있는데 잘 듣고,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네. 그 개발 협력 쪽으로 관심이 또 많으시고, 코이카 봉사단 쪽에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한번 우리, 네. 네. 엠버님이 질문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퀴즈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문제 드릴게요. 네. 코이카 봉사단은 카카오톡 챗봇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살짝 고민하셨는데. 그죠? 네. 아,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궁금하신 점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정답자 분께는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앞으로의 계획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다들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네, 참 잘 맞춰주셨어요. 그죠? 네.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이제 선물을 이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부분 질문 받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전 1부에서도 이제 그 해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네, 요거 이제 그, 잠시만요. 이 부분을, 네. 요거 지금 제가 좀 찾고 있는데, 질의응답, 네. 네, 아, 네. 요거 그, 지금 보니까, 네. 답변을 다 이제, 답변을 다 이제 드렸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아직 그 지금 이제 사연 소개해 드릴 질문은 없지만, 네, 향후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그 코이카 봉사단 상담센터 1588-0434번으로 네, 연락 주시면 충분히 네,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1부, 2부 해가지고 이제 그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이제 설명이 끝나고도 궁금한 점이 생각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코이카 봉사단 상담센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일단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제가 봉사단 선발 업무를 하면서 최종 선발된 분들이 파견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종종 궁금했었는데 오늘 사연을 통해 조금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엠버님은? 네. 아, 저도 처음에 좀 많이 떨렸는데 네. 이제 읽으면서 이제 재미도 있었고 특히 사연 읽으면서 빨리 현장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죠. 사연 네. 읽으니까 되게 또 가고 싶은 네네, 마음이 들죠. 빨리 가고 그죠?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코이카 봉사단이 이제 장기 파견이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인생에서 값지고 또 행복한 경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도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더 편리하게 또 전형에 참여하시고 또 나아가서 안전하게 또 활동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 올라오는 뭐 응답에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 이제 저희가 음료 기프트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남은 오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네, 좋은 계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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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